의성 군민 100명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직접 토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의성군은 22일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함께 저출산 대응 시시콜콜 100인 토크를 열고 임신과 출산, 육아, 안전한 미래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특히 토론 후에는 전문가들의 총평과 피드백이 이어져 주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인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일을 하면서 또 출산 육아를 하기에 정말 불편함이 없는지 당사자들이 생활 속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군정에 반영이 된다면 정말 그 체감형의 저출생 대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이렇게 100여 명의 주민들과 함께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의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출산지원센터와 또 안계 지역의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저출산 또 청년 문제 해결하는 데 우리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